거의 뭐 중환자실에 2, 3개월 정도 있었고, 지금 회복 단계에 있고, 아직까지도 좀 장애가 있긴 해요. 하지만,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자란 것처럼, 다시 뭐 일상생활로도 복귀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재활학과 전문의로 개원한 김민철이라고 합니다. 우선 제가 나눔을 받은 사람이긴 해요. 어렸을 때큰 교통사고 좀 당했었어요. 재활학과의 도움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. 의사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직업이 됐다. 재활학을 통해서도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수 있고 삶에 희망을 줄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에게 있어서 기부란 기쁨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면서는 이 기부금이 또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되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.